안녕하세요. 공항 라운지에서 인사드리는 달선이에요. 아들내미 크레딧 카드 찬스로 여행 떠나기 전 라운지에 들렸어요. 샐러드, 요거트, 드링크, 미포 샌드위치. 나는 먹자 이거.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기회라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요. 드링크 많아. 와. 요거트, 컬리플라워, 계란, 올리브, 그거는 뭐야? 토마토 소스 완전 밥, 버섯밥, 마카로니 치즈, 이건 미포 샌드위치. 와, 맛있게 먹자. 컬리플라워. 왜 엄마는 그릇이 그래? 갈라? 몰라. 저희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3년 만에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은 완전 제2형이라 블로그나 영상도 많이 보고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가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날씨가 더워 좀 힘들었고 소매치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일정을 통해 앞으로 가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미포 샌드 이건 뭐예요? 매콤한 게 땡긴다. 어? 와, 수비다. 먼저 달라스 공항에서 마드리드까지 비행기로 9시간. 오전에 도착해서 자동차를 렌트하고 호텔에 주차한 다음 솔광장의 마스코트 곰 동상을 지나 마요르 광장, 그리고 산 미겔 시장에 가서 각양각색의 하몽과 타파스들을 구경하고 알무데나 대성당과 마드리드 왕궁 근처를 배회하고 레티로 공항에도 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운전해서 5시간 걸리는 세비야로 이동합니다. 세비야에서는 스페인 광장을 돌며 플라멩고와 클래식 기타도 보고 듣고, 세비야 대성당에 가서 유명한 콜럼버스 무덤도 보고, 버섯 전망대 메트로폴 파라솔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은 세비야에서 2시간 걸리는 론다. 가기 바로 전 세테닐에서 큰 바위 지붕 마을을 구경하고 론다의 유명한 누에보 다리를 구경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운전해서 오후에 말라가에 도착. 말라가 해변에 발도 담그고 지나가다 해변 콘서트도 즐기고 해안 쇼핑몰과 주위를 구경하고 서늘한 밤거리를 즐기며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네르아를 갑니다. 네르아에서 가까운 온 마을이 하얀 건물들로 이루어진 프리일리아나도 지나가고, 거기서 10분 거리인 네르아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와 집들을 구경합니다. 1시간 정도 더 가면 알함브라 궁전으로 유명한 그라나다에 도착합니다. 알함브라 궁전에서 영상에 담겨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아라베스크 양식의 꽃인 나스리드 궁전을 구경한 후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날은 바르셀로나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다시 마드리드로 가는 날. 가는 길에 시우다드 레알이라는 곳을 들려 풍차마을을 구경하고 톨레도 파라도르에 들려 톨레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한 후 마드리드에 도착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건물도 여전히 저쪽에 가서 보면 더 멋있겠지만 기차를 타야 돼. 기차를 타야 하는 우리는 렌트카를 리턴하고 아토차 기차역으로 가서 바르셀로나행 기차를 타면 2시간 반 후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합니다. 스페인 여행 전 준비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관광지 미리 예약입니다.
저희는 세비야 성당, 아람브라 궁전, 구엘 공원과 성가족 성당을 미리 예약했어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세비야 성당. 언어를 영어로 바꾸시고 바이 티켓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 2시부터 3시 입장 선착순 무료 티켓이 있습니다. 입장만 그 시간에 하시면 퇴장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바이를 누르시면 날짜가 나오는데 빨간 글자는 다 팔렸단 소리입니다. 한 달 전쯤 미리 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전 미리 구입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가고 싶은 날짜를 누르시고 시간도 정하시면 티켓 옵션이 나오고 해당 란을 누르고 몇 명인지 누르시면 결제 완료됩니다. 바르세나 구엘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티켓을 구입하세요. 저희는 기본 입장권을 구입하고 시간은 여름이라 가장 이른 아침에 다녀왔어요. 다음은 성가족 성당. 보통 가시는 분들이 한인 가이드 투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영어가 편하고 우리는 한국어가 편해서 가이드 투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는 곳마다 오디오 투어가 있습니다. 성가족 성당에도 오디오가 영어, 한국어 다 있어서 매니 사그리다 파밀리아 티켓을 구입하시면 오디오로 한국어, 영어 다 들으며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리 티켓을 구입하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바코드가 오고 입장하실 때 보여주며 들어가면 됩니다. 스페인에서 만난 대형 빠에야 보여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본격적인 여행 영상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